여러분 인구의 반은 남자고 어때 인구의 반은 여자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 아마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서 연애도 뭐예요? 인턴이 필요하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몇 개가 부딪혀봐야 되는데 먼저 여자부터 얘기해드리죠. 여자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모든 걸 다 말로 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문자의 내용보다 문자의 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그 한 친구가 남자를 사귀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야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따가 같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치 자기야 보고 싶어 이렇게 보냈어요 얘가. 그랬더니 남자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오케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 난리가 났지요. 우리 여직원이 오케이를 받는 순간 기분이 매우 상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이 멍청한 남자가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뭐라고 왔냐면 그래 너 무슨 일 생겼나 보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어떻게 보냈냐 우리 직원이 응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너무 자상한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그래 저녁 맛있게 먹고 일해. 끝났지. 왜냐하면요 남자들은 말로써 하는 것이 별로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한다. 우리 딸 이렇게 옛날에 유치원 갔다 오면요 갔다 와서 별 얘기 다 해. 엄마 있잖아 우리 유치원 원장 선생님 있잖아 진짜 웃긴다 우리 선생님 혼냈겠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 미묘한 인간관계를 다 읽어. 그 미묘한 고용관계도 읽어 6살짜리가. 근데 남자애들 어때요? 아무 생각 없다. 야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냐 맨날 똑같은데? 뭐 이런 너무 몰라. 그리고 막 왜 우리 시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얘 알았어요 어머니 예예예 아유 예 알았어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 딸은 벌써 달라와서 이 표정을 읽어. 그래갖고 엄마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뭐라 그래? 이런다 6살짜리 딸은. 근데 걔 오빠는 뭐라 그래? 엄마 500원 주세요. 그러다 뒤지게 두드려 맞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감각을 읽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자한테 제일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남자한테 제일 어려운 말? 자기야 나 뭐 변한 거 없어? 절대 안 보여. 잘 몰라. 남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말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었지 이런 말 되게 어려워. 아, 사랑을 하면 하지 뭐 식었어 식기는 이런 거 잘 모른다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직장 생활을 하건 남자와 사귀건 여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남자들은 뭔가 감정을 읽고 말하고 얼굴 표정을 읽고 말하고 그러는 거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히 알려줘라. 말할 때 아 예. 예. 이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어때? 귀신같이 알지 우리들은 여자들은. 여자들 쇼핑할 때 보세요. 얼마나 귀신같이 하나. 왜 여자들 세 명이서 이렇게 쇼핑 가봐. 그럼 어때? 막 우리는 텔레파시로 대화해. 야야 어머 진짜 이상하지 않니 쟤? 막 이러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 그러지? 응. 근데 남자들 어때요? 남편이랑 쇼핑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나와요. 그럼 남자들은 뭐 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단어로 정확하게 말할 것.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고 정확하게 말할 것. 그럼 남자들은 뭐래요? 그러니까 글쎄 진작에 말을 하지? 어? 말을 하지 이런다니까. 중요한 거 남자들은 또 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은 여자들은 입을 다물면요 되게 마음으로 드라마를 써요. 이 사람이 2년 전부터 이름 이상했어. 너도 그거 느꼈니? 그러고 막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드라마 다 써요 여자들은. 그래서 말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잘못된 생각만 고쳐도 너무나 사랑하는 중요한 사람을 떠나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